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또다시 추가 긴축 발언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파월 의장의 연내 두 번 연속 금리 인상 언급과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추진 소식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빅테크들은 일부 반등을 해줬다라는 건데 매파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연준과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투심이 맞붙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고강도 긴축 의지를 강조한 것은 마치 지난해 서머 랠리를 중단시켰던 잭슨홀 미팅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데 최근 AI 메타로 인해서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판단한 것처럼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연내 두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밝혔는데 7월과 9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을 놓고 보면 뉘앙스 자체는 조금 더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에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80%를 돌파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소식들 더해졌습니다. 먼저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눈에 띕니다. 리플은 이미 2019년부터 인도 민간은행들과 협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인도 최대 규모의 은행과 함께 CBDC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동과 아시아에서 리플의 확장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최근 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CBDC 관련 흐름과 또 IMF와의 커넥션, 여기에다가 전 세계 곳곳이 경기 침체 우려를 겪고 있는 와중에 골디락스 환경을 구축한 인도에서의 선전, 역시나 리플 소송 이슈를 제외하고는 리플은 여러모로 아주아주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들고 있는 리플 소송 판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존 디튼 변호사가 새로운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도 참 뻘쭘할 것 같은 게 그동안 3월, 5월, 6월 등등 몇 가지 일정을 날짜까지 박아서 콕 집어서 전망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어긋났습니다. 나름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현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판결 시점 때려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예측이 적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며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지 않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건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관리 방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다소 아주 많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금리 이슈, 대체 언제까지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일단 분위기는 별로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의 지속적인 이 추가적인 긴축 의지, 공개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애플을 비롯한 몇몇 빅테크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나홀로 소폭 반등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장주 애플의 경우에는 이제 시총 3조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매파적인 연준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호조라는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내놓은 멘트는 지난주 의회 청문회 때 밝힌 내용보다 조금은 더 매파적이었습니다. 고삐 풀려버린 시장을 의식한 것처럼 두 번 연속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6월에 일시적인 금리 동결을 결정한 걸 마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시장이 해석하는 것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7월에 이어서 9월까지 두 번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실제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노동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여전히 노동시장 상황에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견고했던 노동시장에도 조금씩 균열 양상이 포착되고는 있지만 이 반세기 최저 실업률을 떠올리면 연준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죄다 모조리 사용한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에도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두 번 연속 금리 인상을 언급하다 보니까 금리 선물 시장은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공개 발언 이후에 7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81%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을 압박한 요인이 또 하나가 있었고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이기도 한데 바로 미국 상무부가 7월 초에 중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사전 허가 없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체의 선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더해진 겁니다. 이건 뭐 의도는 간단하고 또 뻔합니다. 중국의 AI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겁니다. 그 덕에 잘 나가던 엔비디아 주가는 1.81%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20% 비중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여전히 조정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3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시도가 포착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러다 여차하면 3만 달러 아래로 한번 빠졌다가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일 정도로 황소와 곰의 새 대결이 상당히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54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52%를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 슈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들은 31,000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았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29,500달러에서 31,000달러 사이의 좁은 범위에 머무르게 됐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곰세력은 29,500달러 아래로 낮추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황소들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28,696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플러스 영역의 RSI는 저항이 적은 경로가 위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들이 31,000달러 위로 가격을 올리면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재개할 수 있고 32,400달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29,5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약세 첫 번째 시그널이 될 건데 이후에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28,696달러까지 후퇴할 경우에 당분간 31,000달러와 24,800달러 사이에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씨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컵앤핸들 패턴이 1년 넘게 형성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컵과 핸들 모두 패턴이 완성이 됐고 돌파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현재 리테스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통해서 지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컵의 깊이만큼 반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목표 지점은 48,000달러에서 50,000달러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번에 비트코인 12,333개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매수 평당가는 28,136달러로 3억 4,7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152,333개를 보유하게 됐고 전체 평당가는 29,668달러가 됐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지금 플러스 상태인 겁니다.
보통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매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발표 당일에는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통계가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하락과 관련한 인간지표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입 발표 이후에 평균 주간 수익률은 플러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발표에 대한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화된다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 블록이 자체 데이터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암호화폐 일일 거래량이 85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16일 기준으로 100억 달러 거래량에서 6월 26일 기준으로는 195억 달러로 7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MP 증권의 애널리스트 데빈 라이언은 블랙록과 위스덤트리, 인베스트코 등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한 게 거래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변동성에도 6월 초 연중 최저 수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 7일 동안 7%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0.46대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0.55 부근의 저항 돌파가 이렇게 간단치 않은 일이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데이터 시그널들 여러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XRP 급등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XRP의 네트워크 활동이 지난주에 급등했고 이건 앞으로 다가올 가격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10에서 40% 수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용한 것은 센티멘트의 데이터인데 XRP의 1일 활성 주소수가 지난주에 17,554개에서 142,380개로 거의 7배가 증가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황만 보더라도 이렇게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한 뒤에는 2주에서 4주 안에 가격이 10에서 40% 급등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상황이 있다라는 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왼쪽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월 19일 1일 주소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뒤에 3월 말과 4월 초에 XRP 가격은 급등을 했고 이건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1일 주소수 급등 이후에도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6월 23일 이후부터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7월에도 유사한 XRP의 반등 상황 포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도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 최근 3번의 XRP 가격 급등은 모두 활성 주소수가 급증한 뒤에 발생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지난 며칠 동안 네트워크 활동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사가 반복될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리플의 급등 랠리를 직접적으로 만들 아주 간단한 재료는 역시 단연 리플 소송 결과입니다. 완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 판결에서 우위를 보여준다라면 사실상 승소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과연 리플 소송 판결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판결 가능 시점을 제시했다가 죄다 줄줄이 빗나갔었던 존 디튼 변호사가 새로운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날짜는 9월 6일입니다. 토레스 판사의 과거 판결 절차를 살펴봤더니 도버트 챌린지 결정 이후에 2개월 또는 4개월 아니면 6개월 이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이 핵심적인 근거인데 그래서 기준점은 일단 3월 6일이고 이에 따라서 2개월 뒤면 5월 6일, 4개월 뒤는 7월 6일, 6개월 뒤는 9월 6일이 됩니다. 앞서 존 디튼은 5월 6일부터 6월 초 사이에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2개월과 4개월의 평균 석 달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고 일단 이건 둘 다 꽝이 났기 때문에 6개월 패턴을 적용해서 9월 6일에는 약식 재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코인피디아의 경우에는 미국 덴버대학교의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의 약식 재판 신청 이후에 이 평균 판결 시간은 166일로 나타났다라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사건의 경우에는 3월 6일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116일이 지났습니다. 평균적인 판결 시간에 적용을 한다면 8월 19일이 도출이 됩니다. 현재 XRP 진영의 미국 변호사들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시점이 7월에서 이번에 존 디튼처럼 늦어도 9월 사이에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것과 어느 정도 얼추 평균치와 비슷하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판결은 63일, 가장 늦은 판결은 254일로 나타났는데 63일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가장 늦을 경우 254일을 리플 사건에 대입을 시켜보면 11월 15일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소 골 때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평균치 최악의 경우를 대입해도 올해 안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뭐 이 정도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앞서 존 디튼 변호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토레스 판사의 판결 시점 데이터적인 패턴을 분석했을 때는 최장기간 가장 늦어졌을 때를 대입했을 때 9월 6일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공개하고 서로 공격할 것도 없기 때문에 8월 전후 시점에서는 리플 소송 판결 결과 뭐 긍정적인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토레스 판사의 경우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개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미결 사건만 500건이고 이 가운데 44건은 형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토레스 판사, 그래도 리플 사건 결과 좀 빨리 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토레스 누나 화이팅! 리플의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주인공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최대 규모 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코닥 마인드라 뱅크와 함께 루블 CBDC 활용과 관련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은행은 이미 2018년에 리플넷에 합류를 했다라는 건데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때려잡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도 은행들이 꽤나 발빠르게 진입했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페더럴 뱅크의 경우에도 2019년에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당시에 이 은행은 송금 네트워크의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디파이 혁신에 올라타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인도의 국제시장 송금 규모가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저렴하고 빠른 송금 혁신을 구현한 리플이 이미 이때 즈음부터 인도 시장에서 꽤나 관심을 받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것, 이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인도가 그 무대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이슈들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 나름의 멘탈 케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 컨셉과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 내용 중 일부를 요약 버전으로 편집을 해서 전체 공개로 시간차를 두고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7월부터는 이 역시 멤버십 전용으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임원급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멤버십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모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800원 정도인데 공부에 투자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컨텐츠에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